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도 to 부정사로 이루어진 표현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한꺼번에 문장이 떴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첫 문장은요. Korean is hard to master. 한국어는 마스터하기가 어렵다. 이 말은 It is hard to master Korean 이렇게 해도 되고요. Mastering Korean is hard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마스터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잘 보시면 hard가 형용사죠. 그리고 뒤에 to 동사 원형, 즉 to 부정사가 나오는 형식인데요. 뒤에 있는 to 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는 식이에요. 그래서 형용사를 B라고 치고요. to 동사 원형을 A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 이해할 때는 뭐 영어로도 동일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A 하기에는 B 하다. 즉 한국어를 마스터하기에는 어렵다. 한국어는 마스터하기에는 어렵다. 마스터하기가 어렵다. 뭐 해석은 살짝살짝 달라질 수 있겠죠. 핵심은 to 동사 원형이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는 형식이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Beer is difficult to resist 했죠. 물론 같은 의미로 It is difficult to resist beer 또는 resisting beer is difficult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맥주는 어렵다. 뭐가요? resist 하기가 이렇게 하는 거죠. resist 하기에는 어렵다. 뭐 맥주가 어렵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는 resist 하기가 힘들다. 즉 불가능하다. 불가능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히 resist가 어렵다. 그래서 resist란 말은 원래 저항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를 저항하기 어렵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맥주가 나오면 또는 주변에 맥주가 있으면 안 먹고 버티기가 힘들다. 그 소리죠. 역시 to resist가 difficult를 꾸미는 형식입니다. 자, 오늘 to 부정사 여섯 번째 대단히 간단하게 끝냈는데요. 쉽게 정리하시면 형용사가 있고요. 뒤에 to 동사 원형이 있으면 뒤에도 to 동사 원형이 앞에 형용사를 꾸미며 뭐뭐 하기에는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의 내용은 완벽히 이해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요. 당연히 to 부정사의 그 다음 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시간 기억하시죠? to 부정사는 부정, 정해지지가 않았다, 용도가. 그래서 그 쓰임새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잦은 반복을 통해서 그 쓰임새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